요즘 시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세대죠. 지난주 저희는 2030 세대의 눈물 기획 보도를 통해 그 단면을 잠시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대한민국 미래의 통곡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고민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거 문제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33%가 이른바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주거 실태 현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달 학교 기숙사에서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나 하던 월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볕도 잘 안 되는 11제곱미터 고시원 생활을 취업할 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용돈의 6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취직 준비 빼고는 거의 다른 건 하지 못한다고. 취업에 성공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28살 이현주 씨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3만 원짜리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에서 벗어나려고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부동산에서 요즘 1억은 전세를 구하기에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청년 주거난 개선을 위해 도입된 청년 공공주택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호텔을 개조해 사용하다 보니 집 안에 개인용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고시원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소음에 시달리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말한 좋은 집인가? 라는 의문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의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 공급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